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어제 10시에 더 샌드박스 랜드 프리세일 4.3라운드 참석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 심정은 너무 실망스러웠었고, 그리고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더 샌드박스 측이 너무 엉망스럽게 준비를 했고, 프리세일을. 그리고 제가 샀던 이제 샌드 가격도 떨어졌고, 지금 진짜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어제 제가 샌드박스가 저녁 10시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미리 제가 올차를 신청했어요. 10시에 시작하니까 한 새벽까지는 좀할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햇새 올차를 신청을 하고 10시부터 기다렸어요. 정말 기다렸을 때는 너무 행복했었어요. 정말 내가 어떤 땅을 사야 될지 너무 고민을 했었고, 이렇게 어떤 땅을 살지 너무 고민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10시에 딱 시작했는데 10시에 시작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아니면 그쪽 기술자들이 준비를 형편없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접속 자체가 안 됐어요. 여기에 접속 자체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에 접속이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메타마스크에 접속을 하면 접속이 잘 됐었는데, 10시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그냥 접속이 안 됐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인가? 여기 아무것도 작업 못했죠. 근데 그 사이에 얘들이 프리세일 하면서 유튜브 상으로 막 동영상, 실시간 동영상을 했거든요. 거기 한 400명 정도가 접속을 했었는데, 어제 난리 났어요. 뭐 호주나 뭐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지금 하지 말고 안정화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프리세일 하자. 꼭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 얘들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니까 얘들이 문제를 해결했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막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접속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접속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접속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실망스럽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었는데 아쉬웠고, 그다음에 얘들이 서버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동시 접속을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라이브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되니까, 거기 한 3겁절 해도 한 1000명? 1200 정도? 동시 접속을 한것 같아요. 근데 서버가 다운됐다는 것은 정말 엉망이었다. 얘들 준비한 게. 좀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제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이 아니라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채팅했어요. 그 중에 몇 분은 사셨어요, 땅을. 근데 저는 메타마스크 접속이 안 돼가지고 땅을 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사지 못하신 분도 많고, 어제는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땅을 살수 있었을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색깔들은 땅을 사신 거고, 해석으로 돼 있는 것은 아직 땅이 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첫 번째 10시에서 11시 반까지 안 됐다가 11시 반에 또 됐다가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접속이 안 돼서 아예 사지도 못했는데, 그러다가 또 시스템이 다운된 거예요.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보이시죠? 회색. 이건 아직 판매가 안된 거예요. 눌러보시면. 얘들은 판매가 안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가 프리미엄 땅이라 해서 그냥 일반 땅에 한 4, 8, 32, 한 3배 정도 비싼 땅인데, 여기 적혀 있죠. Coming next week 라고 적혀 있죠. 좀 제가 이게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예, 됐어요. 여기 Coming next week.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서버가 다운돼 가지고 얘들은 판매가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서 11시 30분까지 한번 기다렸었고, 그다음 11시 30분부터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은 샀고, 그다음에 다시 서버가 망가졌고, 저는 또 기다렸어요. 3시 반까지, 4시까지. 그래서 3시 반에 잤고, 7시에 일어나서 확인하니까, 여기 이제 얘들이 이제 서버를 복구하는 걸 취소하고, 아마 넥스트 위크에 다시 이거 안 팔린 땅들을 프리세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회색으로 된 부분들하고, 이 프리미엄, 이런 땅들 있잖아요. 이런 땅들을 사러 다시,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제 실제로 있었던 것을 1시간 20분 정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하고 제가 실제로 찍었던 영상을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한 2, 30분 분량으로 지금 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1시간 30분 분량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되시는 분들은 그냥 빠르게 한번 보시면 돼요. 빠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채팅한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채팅하고,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접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지금 땅을 샀느냐, 아니면 메타마스크에 접속이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제가 10분, 20분, 1시간 20분 분량으로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들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실망스럽다, 엉망스럽다, 이걸 타이틀로 잡은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제가 제 그만 찍고, 영상 붙인 내용들 뒤에 붙일 거니까 한번 보시고, 얼마나 어제 엉망이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으로 더 샌드박스 랜드 프리세일 4.3라운드 참관기, 구매 참관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마칠게요. 다시 한번 실망스러웠어요. 정말 너무 기다린 거에 비해서 너무 아쉬웠고, 하나도 제가 공들인 시간만큼 제가 땅을 하나도 못 샀던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요. 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 더 샌드박스죠, 더 샌드박스. 예, 프리세일, 여기 있죠. 라운드 4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저는 더 샌드박스 프리세일 참여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제 16분 남았어요. 무척 떨리고요. 예, 오늘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오늘 이제 프리세일 하는 양이 랜드가 한 개? 이 랜드 하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점 보이시죠? 이 점. 크게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대가 되나? 이거 하나. 이게 파셀이에요, 파셀. 예.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이미 팔린 것들은 이제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죠. 여기 조그만 거, 이거 하나가 파셀이고, 이게 이제 에스테이트예요. 이게 이제 3x3이죠. 이 크기가 3x3. 그래서 하나를 살 수도 있고, 3x3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6개? 36개면, 뭐지, 44, 얼마지? 하여튼 뭐, 큰 거, 이거 36개짜리 살수 있고, 144개짜리 살수 있어요. 36개짜리면, 대충, 얘가 36개짜리인 것 같아요, 얘가. 그리고 이제 144개짜리는 이거고요. 이게 제일 큰 거, 이거. 그래서 144개짜리는 6개를 판매하고 있고요. 36개는 144개 판매하고 있고, 9개짜리 에스테이트는 이제 144개. 그 다음에 랜드가 있는데, 하나짜리인데, 프리미엄이 있고, 그냥 랜드가 있거든요.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 거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될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이제 이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프리미엄이에요. 이제 프리미엄을 사시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이런 혜택이 있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거라는 거겠죠.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이면 여기에 보면 스머프로 된 애들이 있거든요. 얘들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스머프로 된 애들.
그래서 게임에서 살수 있는 게임 머니가 좋아지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컴몬 하나 받고 레어 하나 받고 에픽 하나 받고 레전더리 하나 받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레전더리는 뭐 4잼이에요. 가격이 에픽이면 3잼, 레어가 2잼이고 컴몬이 1잼이에요. 1잼.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받을 거예요. 이런 이걸 뭐라 해야 되나? 게임 아이템이라 해야 되나? 이제 그게 이제 스머프 형태로 된 것들, 이걸 받을 거란 말이에요. 얘들은 이제 잼을 가지고 살수 있는데, 이걸 이제 옐로우 랜드, 프리미엄 랜드에서는 이것들이 각각 하나씩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제가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잼은 다시 샌드로 판매로 샌드로 바꿀 수 있고, 샌드는 또 다시 현금으로 살수 있는 구조거든요. 잼은 이더 샌드박스 게임 머니예요. 게임 머니. 게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어떤 화폐이고, 이제 샌드를 바꿔야지만 이제 다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현금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대충 설명드렸고, 이번에 프리세일 들어갈 공간이 제 컴퓨터가 좀 느려요. 왜냐면 램이 8메가밖에 안돼 있어 가지고, 원래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 16기가 한 24기가 정도 돼야 되거든요, 램이. 근데 저는 컴퓨터 살때 잘못 샀어요. 8기가 짜리밖에 없는 걸 사가지고 속도가 무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이번에 판매되는 아마 프리세일 하는 부분이 옐로우로 바꿀게요.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정시 10시가 되면 이제 뚜두두 살수 있도록 돼 있겠죠.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하면서 사람이 뭐 유도리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샌드가 19,840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표로 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걸 목표로 한 거죠. 그게 에스테이트 9로 된거두 개, 땅두개 사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두개 정도, 총네 개를 구입할 생각이거든요. 이 지도상으로 표시를 하면 어떤 걸살 거냐면, 이건 이미 팔린 땅들이에요. 어떤 걸살 거냐면 이걸 살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 두 개를 살 거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유명한 데 옆에 이런 땅들을 노릴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살 거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보면 또 프리미엄 랜드가 있는데, 이 프리미엄 랜드 두 개, 총네 개를 살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하나의 가격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가격이 이제 36,000원 정도, 그다음에 프리미엄은 한 1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요거 있잖아. 이땅 랜드 지금 이걸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샀던 사용자들이 오픈씨라는 곳에서, 마켓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한 15만원, 18만원 정도, 3515, 3618. 한 4배, 5배 정도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예. 그렇거든요. 지금 시세가.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씨에서 살수 있는 것보다 4배, 3배 정도 더싼 거니까, 사는 거 좋은 거죠. 그러면, 이걸 사서 어떻게 내가 수익을 발생할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그게 걱정되시면, 뭐, 안 사시면 제일 좋은 거고, 11분 남았어요. 안 사시면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우선, 땅 주인 있잖아요. 땅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요. 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다가 샌드를 스테이킹 하면, 뭘 받느냐면, 잼을 받아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샌드를 넣으면 6%인지 10%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잼이라는 코인으로 받아요. 내부 코인이죠. 예. 이걸 받아서 저는 뭐, 레전더리, 에픽, 레어, 코몬이라는 것들, 이 희귀 아이템들을 살수 있는 거죠. 이걸 사면 뭐냐면, 파워 있잖아요. 코몬 같은 경우는 파워가 25 정도? 만약 레전더리면 파워가 100 정도, 만 땅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펜스. 방어 같은 것도, 콧몬 같은 경우는 한 방어력 25%밖에 안 되는데, 레전더리 같은 경우에는
얘를 100% 같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힘이 있다는 거죠. 저도 게임이 지금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12월 달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1월 12일에 하는 게 이제 마지막 프리세일이에요. 그러니까 할인해서 주는 거고, 다음부터는 이게 경매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이라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샌드를 스테이킹 할수 있다는 거고, 근데 물어보겠죠? 그럼 샌드가 파셀 하나인가 하고, 그 다음 에스테이트 9짜리, 35개짜리, 144개짜리, 그 땅의 크기에 따라서 샌드를 스테이킹 할수 있는 양이 달라질 것이냐, 물어보신다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큰 땅을 산 사람들한테 뭐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될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내 땅에 게임을 만들어야 돼요. 게임을. 근데 게임 그 땅을 사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땅을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죠. 물론 임대하는 것도 임대의 절차에 따라서 임대를 해주겠죠. 그러면 뭐 5%든지 10%든지 땅에 대한 그걸 받겠죠. 그러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나는 10% 받고 싶다라고 해도 그건 시장 경제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시장 경제가 한 5%밖에 안 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땅을 10%에 빌려주고 싶어도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땅을 임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이 5%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서 임대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임대에 그 퍼센테이지는 정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20%를 받고 싶어도 그 땅을 누가 임대하지 않을 거다. 시장의 원칙에 맞게 형성될 것이다. 그럼 그 가격에 맞게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이 게임, 자기 땅에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 와서 자기가 만든 게임을 막 하는 거죠. 플레이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재미라는 것을 많이 획득하시겠죠? 많이 와서 많이 게임을 하게 되면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임대해 주는 거 싫다. 아니면 뭐 게이머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한몇명 정도 돈 주고 확보한 후에 그 사람들한테 게임, 자기 땅에 게임을 만들게 한 후에 그 사람들한테 일정량을 지불을 해주고 그 땅에 있는 게임을 자기가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게임을 해주면 이제 재물 획득해서 그걸 샌드로 바꿔서 그걸 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수 있겠죠.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딴 상을, 딴 땅을 누구한테 뭐 판매해 주는 거죠. 판매. 이제 7분 남았어요. 판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 땅들 있잖아요. 이 땅을 사가지고 프리시라는 곳에서 자기가 만약 10만 원 주고 샀으면 지금 40만 원 주고 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3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프리시에서 3, 40이, 3, 50, 한 15만 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5배 정도, 4배 정도 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산 땅을 싸게 산 땅을 사서 그냥 비싸게 몇배 주고 파는 거예요. 팔릴 때까지. 사주면 땡큐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저만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프로그래머고,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프로그래머들 있으면 같이 조인트해서 한번 게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게임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재물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샌드를 스테이킹해서 재물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죠. 물론 더 샌드박스가 망해버리면 다 무용지물이죠. 샌드박스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 샌드박스가 이제 게임을 런칭할 거예요. 늦어도 1월 달까지는 런칭할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작동될 것이고, 그더 샌드박스는 또 우리나라 샌드박스 아시죠? 샌드박스? 초통령? 그 누구더라? 초통령 그 누구더라? 어쨌든 간에 거기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많은 어린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더 샌드박스 여기 와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웃자고 하는 소리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게임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샌드박스 쪽 개발자들이 마인드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더 샌드박스가 언제쯤이면 세상을 제패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그 사람은 10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10년을. 10년쯤 되면 우리가 세상을 제패할 거고 우리 게임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게임을 할 것이다. 더 샌드박스를. 그래서 이분들은 10년을 목표를 삼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먹튀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10년 후에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만약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믿는다면, 그래도 몇 년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4분이 남았네요. 우선 끊었다가 시작되면 다시 제가 녹화하도록 할게요. 이제 곧 시작돼요. 이제 23초 남았거든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좀 버벅거릴 것 같은데, 긴장되네요. 항상 처음은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면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5초 남았어요. 4, 3. 긴장되네요. 이게 뭐라고? 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네? 뭐지? 프리세일. 이게 프리세일 나와 있죠? 프리세일 나왔는데? 잠시만요. 프리세일. 인벤토리? 프리세일 4차. 이제 들어가면 되나? 어떻게 하는 거지? 아씨. 이 사람 당황스럽네? 뭐지? 나. 이게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프리세일, 4차. 뭐지? 포지션, 이스테이트, 코넥스, 로스트. 다시. 아이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아이씨.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 같은데. 아이씨, 이럴 줄 알았어.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하네. 먼저 들어와 있어도 에이씨,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네요. 아이. 지금 저도 지금 그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지금 엄청 버벅거리고 있어요. 네. 지금 그 같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지금 접속이 안 된다고.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난 미리 접속하고 있었는데 씨 너무하네. 아이씨 생각보다 사람이 아 생각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 이렇게 될지는 아이씨 망했네. 망했어. 아니, 들어가지도 못할지 몰랐죠. 아, 좀, 자기 네트워크 좀 빵빵하게 좀 해놓지.
왜 이러는가, 진짜. 아, 진짜.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 줄 몰랐어요. 아,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1차에 해야 돼, 1차에. 아, 이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면 이제 땅 사기 쉽지 않다니까요. 아, 망했네, 망했어. 내가 살 것만 생각했지, 접속조차 안 될지는 몰랐죠. 답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아, 이거, 진짜 이게. 아, 시스템을 좀 빵빵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도 좀할수 있도록 해놨어야지. 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아, 대처를 못 하겠네? 지금 저하고 같이 지금 채팅하시는 분도 지금 못 들어간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 계속 같은 것만 나오고 있네요 지금. 아, 너무 많이 접속하니까. 아, 이거 뭐, 그, 디도스 공격 당한 것도 아니고. 와, 예상을 완전히 빗게 가네요. 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 이렇게 될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들어가야지, 뭔가, 하든지.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사이닝은 됐나? 지금 채팅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좀 죄송한데, 저도 채팅하고 있어. 같이 하는데, 뭐, 그쪽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다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난리가 난것 같아요, 지금. 예. 다 준비했는데, 연기처럼 사라지네요. 아, 뭐든지 처음에 했어야 되는 건데, 마지막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거든요. 아, 이제, 뭐, 그게 없네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만약 저하고 지금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면 둘 중에 한 명만 되더라도 제 샌들을 싸서 그분이 대신 사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세계 모든 곳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살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디도스 공격처럼 여기가 완전히 네트워크가 뻗은 것 같아요. 뻗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동작하지 못할 정도로 뻗은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이 뻗은 건가? 그런 건가? 이더리움이 뻗은 건가? 알아봐야죠, 그럼. 아, 이더리움 뻗은 건지. 뭐, 그 다음에, 디센트랜드, 그 다음 들어가 봐야지. 여기에 들어가지는지. 그거 같지는 않은데. 아, 진짜 안 되겠는데? 아, 시스템이 안 받쳐지네. 지금 채팅하고 있거든. 아, 이러면 시스템이 다운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 다운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 다운된 거죠? 한번 다시 해보죠. 웹3. 저 연결 자체가 안 되네. 예. 지금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네. 예. 메타마스크하고 연결도 안 되고. 유프리 한번 해보죠. 계속하기. 아, 지금 다른 분들하고 지금 채팅하고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뻗은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채팅하고 있어요, 지금. 아, 보여드릴게요, 채팅창. 다운됐겠죠, 다운. 다운된 것 같아요, 예. 진짜, 씨. 좀 준비를 좀 제대로 하지. 이렇게 인기가 좋을지 몰랐나?
야, 오늘은 뭐 아,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답답하네요, 답답해. 답답해. 리드로 한번 시켜볼까? 아, 제가 좀 이런 방송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봤죠? 완전히 다운된 거죠? 완전히 다운됐어. 지금 We are working on. 다운됐어. 에이. 다운됐어. 기다려. 오늘 완전히 장기전인데? 그럼 잠시 좀 끊을게요. 끊고, 이게 되면 그때 다시 제가 틀게요. 이제 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됐거든요. 이제 이거 좀 꺼야 되겠네. 잠시만요. 소리 좀좀 지우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제 이게 바이 버튼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저는 어디를 살까 지금 준비 중인데 리플도 있네요. 이게 리플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큰 데에다가 4분 후에 이제 지금부터 4분 후에 바이 버튼이 보일 것 같아요. 땅이 다 팔렸다는 소문이 돈다는데,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우린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땅이 다 팔렸다는, 큰 땅들은 다 팔렸다는 소문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지구들끼리 다 사고, 우리한테 못 사게 한거 아니야? 지금? 아직도 바이 버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가장 큰땅 옆에 살려고. 예.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안구? 보이잖아, 이제. 제가 살 땅. 3분 남았네. 여기 3분 남았다고 나오네. 여기 아닌가? 아, 여기구나. 여기 아니었구나. 여기 아니었어. 여긴데 제가 오해했어, 오해. 큰 땅이 다 팔렸다네. 큰 땅이라면 뭐 그렇게 큰 땅은 뭐 저는 뭐 그렇게 큰 땅을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동시에 이게 그쪽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를 다 고쳐서 이제 2분 후에 3분 후에 이제 시작할 거래요. 예. 하여튼 뭐 지금 10시부터 하기로 했던 한 건데 지금 1시간 30분 지났어요.
하여튼 뭐 지금 소리를 끌게요. 하여튼 이거 보고 있었어요. 이제 제대로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해봐야죠, 이제. 아, 진짜 하기 힘들다. 아, 뭐든지 빨리빨리 사야 돼요. 늦게 사면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1분 남아, 2분 남았네요, 이제 2분. 아, 정말 땅 하나 사기 힘드네. 난 그렇게 큰땅 살려고 하는 거 아닌데. 어떤 땅이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아, 1분 남았고, 뭐 1분 후에는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얘들도 이거 고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뭐, 보니까 호주에 있는 애들은 지금 빨리 이제 다음에 하자, 프리세일. 뭐 유럽에 있는 애들도 다음에 하자, 이런 말 자꾸 얘기하고 있었고. 이제 곧 이제 나야, 57초 남았어, 57초. 이제 돼요, 이제.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고치려고 애들 엄청나게 욕 많이 먹었어요. 막 채팅하는데 실시간 채팅으로 욕하고 있고, 이 프리세일 하는데 이게 다운되면 몇백만 명이 게임할 건데 이거 게임 어떻게 할 거냐고 하고, 이제 프리세일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막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애들이 한 시간 만에 고쳤네. 어쨌든 고쳤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20초 남았어요. 아, 떨리네. 지금 400명까지 시청하고 있다가 한 270명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땅을 살, 그런 확률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점점. 나왔어요. 8, 7, 6, 5, 4, 3, 2, 1. 시작! 나와야 되는데. 뭐가, 또왜 그래? 아,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뭔가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잠시만요. 좀 방송을 또 봐야 될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겼어. 또 문제가. 아이씨. 오늘 중으로 못할 수도 있겠는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연결 좀 시키고. 아직 땅 구매가 안 돼요. 땅 구매가. 아. 이제 되나? 아, 또 세임인데? 또 같은 문제인데? 아, 이거. 아, 또 같은 문제 또 나왔네? 나는 안 나오는데? 아, 진짜. 문제네, 문제. 유튜브에서는 아, 이거 또 같은 문제네. 아, 얘들 기술자들 진짜. 아우,
나왔다. 됐다, 스타트다. 이제 됐어요. 오케이. 고고고고. 샌드박스, 이겠네, 스머프. 뭔지 모르겠지만, 선택은 안 되네? 뭐야, 선택은 아직 안 돼? 사진 못하나? 마음만 급하네, 마음만 급해. 아, 진짜. 아, 이제 한번 해봐야지. 아, 어디를 사야 되는 거지? 아타리? 아타리 거 사야지, 뭐. 와, 안 돼.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아, 진짜. 이 친구들, 진짜. 어디를 살까, 지금 생각 중. 샌드박스. 아, 지도는 나오는데 선택이 안 되네, 선택이. 이게 노란색이 그거거든요, 프리미어? 네, 뭔지 몰라도. 아타리 옆에 사야 되고. 스모프 옆에 그냥 다닥다닥 사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 한 번에 하나씩 사야 되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되나? 이 옆에서 뭘 하잖아요? 예, 스토핑 하고 선택할 수가 없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세계에서. 예. 지금 이거 살라고 지금 기다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죠. 예. 땅을 살때 인접한 거 사면 돼요. 예. 대단한데. 이거 지금 저 같이 지금 채팅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144개의 땅을 사게. 그런가요? 뭔가 있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는 뭐살수 없는데 살수 있는 땅들이 점점 줄어든다는데. 이 뭐지 이게? 클릭이 안 돼. 우리는 안 되는데 사는 사람들이 있대.
아, 진짜 한국만 차별하는 거야? 지금 땅을 사는 애들, 사든 애들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 뭐야, 진짜. 너무한다. 아, 진짜. 진. 아시아만 가네. 우리는 선택이 안 되는데, 씨, 다른 애들은 선택이 되고 있어. 사고 있어. 뭐 이게? 클릭킹이 안 되는데. 아, 연결이 안 됐구나.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사인이 안 됐나? 그래서 그런 건가? 아이, 사인인이 안 돼서 그런 건가? 괜히 사인인을 한 건가? 아, 진짜. 지금 좀 사고 난리인데, 우린 들어가지도 않고. 뭐지? 나는 뭐왜 그러지? 로그인이 안 됐다고. 지금 여러 명하고 토큰하고 있는데 왜 로그인이 안 됐다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사기 힘들다. 사기 힘들어.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 사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도 않고. 아, 다 사는 건 아니구나. 아. 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사인은 안 되고. 꺼야 되겠다. 아, 너무 정신 사납네요. 저도 모르게 정신 팔다 보니. 진짜 실제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제가 옛날에 2년 전에 만화 땅을 살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됐는데, 아, 얘들은 좀 무거운가?
너무 힘드네요. 어? 지금 뭐 누구는 땅을 산 애들도 있는데 땅을 샀는데 어? 내 거라고 예약은 돼 있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지불하는 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아 난리도 아니네요. 난리도 아니야. 아 이게 얘들이 좀 준비한 게 너무 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야, 지금 저하고 채팅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리미엄 땅 하나 샀다고 하네. 프리미엄 땅 하나 샀다고 얘기. 와, 부럽네, 부러워. 와. 지금 한국 맞죠? 혹시 또 미국에 있는 분 아닌가? 그건 아니겠죠? 저하고 같은 한국에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안 되는 거고, 이분은 산 거고. 부럽네요. 아. 전 지금 접속도 안 되고 있는 거고. 아. 아, 진짜 황당하네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 저는 뭐 땅을 어떤 땅을 살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있었지. 프리미엄 이게 이 정도로 될지는 몰랐던 거죠. 생각지도 못했네. 사이닝도 안 되고. 조인 나오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제 떴네요. 해볼까? 이제 사볼까?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오, 된다. 된다. 이제 사야 되겠다, 무조건. 이제 되네요. 아. 프리셀, 리드, 프리미엄, 어셋. 잠시만요. 뭐지? 이, 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시도해 보시겠어요? 아, 됐어. 왜 그래? 아, 깜짝이야. 내 컴퓨터에서 프리미엄 없어요. 리드? 어바웃. 알겠어. 근데 어디서 사냐고. 프리미엄. 아, 사인이 또안 됐다는 또 말이. 뭐지? 아, 진짜 이 사인이 왜 자꾸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볼까? 아, 이거 진짜 안 되네, 안 돼.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뭐가 다안 되네. 사인인이 안 돼, 사인인. 사인이 돼야지 들어가지. 아이씨. 뭐 사인이 돼야지 들어가지. 이씨. 와, 진짜 힘들다, 힘들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들어오지도 않는 건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나오면 뭐해? 지금 사인이 안 됐는데, 사진을 못 하는데. 아, 로그인이 안 된다, 로그인이 안 돼. 다시 껐다, 다시 켜야 되겠다. 다시 껐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다시 껐다가 켜야, 다시 껐다가. 아, 진짜. 아. 프리셀, 조인 나우? 조인 나우 하면 뭐해?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이더리움에 연결이, 지갑이 연결이 돼야지 살거 아니냐고. 아, 진짜. 답답하네, 답답해, 진짜. 얘들 너무 좀, 사람을 좀, 좀 힘들게 하네. 아, 야, 뭘 이게 뭐 내가 내돈 주고 사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힘들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가, 지금? 아. 아, 몇분 만에, 뭐, 몇 시간 만에 끝났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몇 시간 만에 끝나지는 않고,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좀 황당하네, 황당해,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해.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아, 정말 힘드네. 아. 1시간 동안 동영상 찍었는데 뭐 대인기 하나도 없네. 아. 지금 채팅하고 있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사람들하고 지금. 아, 진짜 그렇네. 아, 땅 사기 힘드네. 이엔 캐시 주고, 아. 캐시를 주어라, 캐시. 캐시. 인터넷 사용 기록? 캐시. 이거 한번 해보고. 이엔으로 접속. 지워졌나? 아직 안 지워졌잖아. 다시 EN으로 접속. 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도움도 받고 좋네요. 어? 가이드도 해주고. 프리셀 들어가고. 잠시만요. 예, 저도 안 되는데 캐시 주고 했는데. 변화가 있는 메타마스크가 뜨네요. 잠시만요. 이게 돼야 될 건데. 연결이 안 되나?
아, 진짜 안 돼. 지금 계속 채팅하면서 지금 같이 도와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해도 뭐잘안 되네. 연결이 다 주워 볼까? 에이, 다 줘. 캐시. 사용기로 쿠키 캐시. 에이, 다 주우봐. 에이, 다 주우고 해. 다 필요 없어. 에이, 다 주우고 다시 한번 해보. 참 사람 힘들게 만드네 진짜. 그리고 다 지우고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 여기서 이제 더 샌드박스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메타마스크부터 접속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 사이닝이 돼야 되는 거 무조건. 프리세일 이거 나오면서 필요 없어요. 이게 연결 메타마스크 연결돼야지만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연결시켜야 돼 무조건. 근데 이게 안 된다. 메타마스크 연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아, 누군 사고 있고, 미치겠다. 아, 이제 부러워 죽겠네. 왜안 되는 거야, 대체? 아, 씨, 이유를 모르겠네. 전혀 접속이 안 되고 있어, 전혀. 그렇게 잘 되던 게. 안 돼, 연결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자꾸. 왜 그럴까? 아, 다른 방법을 또 해야 되겠네. 설정에. 캐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이씨, 이거 그냥 마음대로 만질 수도 없고. 좋는데? 아, 답답하다.
유튜브가 아니지. 와, 이렇게 사기 힘들지 몰랐지, 진짜. 아, 이제 좀 되나? 좀 연결 좀 되자. 이씨, 또 가네.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대체 메타마스크하고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메타마스크를 전혀 연결을 못하고 있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아이씨, 크롬으로 해볼까? 크롬, 아니, 크롬이란다. 익스플로러로 해봐야 되겠네. 아, 익스플로러 하면 안 되지. 크롬 익스텐션. 하, 나 진짜. 저도 참 바쁘니까 말을 못 하겠네. 누구는 신나게 살고 있는데, 누구는 사지도 못하고 있고. 사인이 돼야지 살 건데, 사지도 못하고, 다 팔렸네, 이제. 다 팔렸어. 다 샀네. 다 팔렸어. 다 팔렸어.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참담한 심정이네, 참담한 심정. 그렇게 잘 되던 게왜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 진짜 답답하네, 이거. 또 죽였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아. 리프팅을 해야 되는 건가? 아. 로그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네. 아, 이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이 고생을 했는데 아무 보람도 없이 끝나고. 메타마스크 연결도 안 되고. 지갑하고 연결도 안 되고. 메타마스크가 연결도 안 되고. 샌드박스는 없나? 여기. 샌드박스 게임. 그렇게 잘 되던 게왜 갑자기 안 되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겠고. 진짜. 이미 땅은 다 팔렸고, 아이, 진짜. 뭐야, 대체. 다 팔렸나? 이미 다 팔린 모양이네. 다 팔렸구나.
지금 채팅하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잠깐 좀, 동영상 좀 끊을게요. 예. 시간만.